성민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세무서의 자들 아르박사스의 손자 에베르 오원조선 창세기 10장 21절 신적인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성민이다. 에베르 오원조선이란 그의 두 아들 벨렉조선과 욕단조선이다. 따라서 성민으로는 벨렉계열과 욕단계열 두 계보의 민족이 존재한다. 벨렉계열 선민이 아시아 서쪽의 유대인이요, 육단계열 선민이 아시아 동쪽 한국인이다. 동방의 코리아는 세계와 하늘 앞에서 특별한 사명과 지위를 지니고 있는 선택된 나라다. 한민족은 육단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선민인 우리 결의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마지막 세계의 마지막 주자로 쓰임받는 것이다.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 바로 이것이 한국 백성의 민족적인 부르심이며 국가적인 소명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벨렉계열 선민 유대민족을 복음의 첫 번째 주제로 사용하셨다. 그리고 욕단계열 선민 한민족은 복음의 마지막 주제로 쓰실 것이다. 즉 나중에 쓰시려고 하드케뎀 곧 동방의 땅끝에 오랜 세월 감추어둔 선민이 우리 한민족인 것이다. 국어사전은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결. 한국에는 그들의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우리나라가 약소국으로 전락해서 수천 년 동안의 고난 가운데서 살아온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데 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자가 어떻게 강한 존재가 될 수 있겠는가? 스스로를 자각하지 못하는 자는 천대를 받고 순환을 당하기 마련이다. 이름에게 매맞고 전능에게 얻어맞고 살게 된다. 오늘 모험을 좋아하는 한 소년이 마을뒤 변한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독수리 둥지를 발견했다. 그는 그 속에서 독수리 알 한 개를 갖고 내려와서 자기 집에 사육하는 암컷돌이 둥지 속에 집어넣었다. 드디어 모든 새끼들이 알에서 깨어났다. 새끼 오리들은 연못에서 마음대로 헤엄을 치고 다니는데 새끼 독수리는 헤엄을 치지 못했다. 많은 새끼 오리가 헤엄을 칠 줄 모르고 자기들과 다른 한 새끼의 독수리를 말할 수 없이 구박했다. 그래서 이 새끼 독수리는 모생민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늘 슬픔 속에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연못가에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푸른 천공에 있는 큰 독수리 한 마리를 발견했다. 그 모습을 보고도 새끼 독수리는 나도 저렇게 날아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만 할 뿐이었다. 계속 오리들 틈에서 자랐던 까닭에 독수리인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했으므로 날아볼 엄두를 못 냈던 것이다. 그렇게 다른 오리처럼 헤엄치지 못하는 스스로를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바로 나의 나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방황의 시작이었다. 사사기 15장 19절에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니 소생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이 구절에서 엔학고레의 히브리어로 엔학고레로 부르는 자의 샘이란 뜻이다. 히브리어의 학고레는 부르는 자, 콜러를 의미한다. 사무엘상 26장 14절에 아브넬이 건너편 산에서 외치는 다윗을 하코레로 지칭한 바 있다. 사무엘상 26장 14절에 다윗이 백성과 네르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여기에서 왕을 부르는 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하코레이다. 하코레 코리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한 글자인 하로 표현한다. 그래서 하는 하나님을 의미할 수 있다. 하는
앞에 붙일 수도 있고 뒤에 붙일 수도 있다. 그런데 앞에 붙여서 접두사가 되면 하, 뒤에 접미술 붙이면 아, 그렇게 볼 때 코레아는 예루살렘 땅 끝에서 열방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여 부르신 국가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코레아는 하나님이 부르신다. 부르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다. 응답하라 코레아. 하나님은 이방의 한 나라, 네이션 코리아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다음과 같이 부르셨다.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사야 65장 1절에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서 찾아내게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여기에서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더는 정확한 번역이 아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던 Not called by my name 이라고 번역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라도 히브리어는 단서 거의가 사용되었으므로 한 나라 혹은 한 민족으로 해야 정확한 번역이 된다. KJV는 본절 하반절을 전체적으로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지 아니하던 한 민족에게 말하기를 나를 보라 나를 보라 하였노라. 이사야 65장 1절이 의도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야 한다. 이 구절을 원문에서 직역하면 섭리에 대해서 무지는 궁극적인 불행이다. 최상의 축복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데 있다. 이상 자세히 살펴본 바처럼 한국인의 역단계의 섭리라는 사실을 특별 계시인 성경뿐만 아니라 자연 계시 곧 일반 계시로도 여실히 입증이 되고 있다. 더 이상 다른 무슨 증거가 또 필요할까?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자연의 세계를 통해서도 그분의 생각과 계획과 뜻을 표현한다.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 종종 일상생활의 평범한 것들을 들어서 말씀하셨다. 만약 우리가 눈과 귀 그리고 가슴으로 은혜를 느낄 수 있는 훈련이 잘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될 것이다. 시편 10편 19편. 히브리어로 보는 국호 코리아의 예언적인 의미는 이사야 55장 5절에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서양에서 우리나라를 처음에 고려 혹은 코리아로 불렀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부른다. 고려는 본래 코리아이다. 성경은 언어인 히브리어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호 코리아에 담겨있는 예언적인 의미를 확인해보자. 부르다, to call, call out, 카라. 히브리어 카라는 기본 어근이며 부르다, 소원하다, 선포하다, 일다를 의미한다. 명사는 부르는 자로 고려다, 코리아. 부르는 자, 코레. 부르다, 콜의 히브리어 발음은 콜, 카라. 부르는 자는 코레로 소리낸다. 부르는 자, 부르다는 카라. 코레는 부르는 자를 의미하는데 자고세의 히브리어 이름이기도 하다. 자고세, 파트리지. 일부 사람들은 그 이름이 이세가 날개의 짓을 하며 날 때는 내는 크르르륵 하는 소리를 흉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크르륵 크르륵. 새롭게 중보 기도를 드려야 한다. 한국교회 안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새로운 차원의 중보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중보 기도의 기본적인 원칙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간구하는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계시이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꿈과 환상을 주셨다. 한국교회는 이 비전을 붙들고 부르짖어야 한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다.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시력이 있되 비전이 없는 것이다. 한국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비전이 있다. 그 비전을 언제나 가슴에 품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전심으로 간구하자. 이렇게 기도하고 선포하라.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 이 땅에 임재하사 국가적인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한민족으로 하여금 세모의 장막에 거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열방에 선포하게 하소서. 세임의 장막은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이렇게 부르짖을 중보 기도의 용사들을 부르고 계신다. 한국인은 자신들을 제2의 이스라엘 또 하나의 선민으로 택정하신 하나님의 선의와 소명 앞에 이 찬양과 같이 반응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칠 구호를 부를 노래를 흔들 깃발을 주셨다. 우리에게 함께 외칠 구호가 함께 부를 노래가 함께 흔들 깃발이 있다. 이제 한국교회는 성경이 기록된 이 나라를 향한 계시에 공손히 응답하라. 그리고 민족적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리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기의 성민을 위해서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신 복을 우리 교회 위에 쏟아 부어 주실 것이다. 그리하여 통일 거래하는 세계직을 인이 민족으로서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하티크와 애국가 동 해물과 백두산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대한 사람 남산 위에 이기상과 하티크바 애국가다. 중보 기도하라. 중보 기도하라. 예수님만 중보자이심으로 우리는 절대 중보 기도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 과연 그럴까? 신약시대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므로 다른 성도들과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적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한 제사장적인 직무의 일환으로 타인과 일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사역이다. 따라서 중보 기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성도들은 중보 기도해, 중보 기도하자, 중보 기도하겠다는 말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실현하는 방법까지도 정하신다. 그것은 우리의 순종과 중보 기도다. 언제나 주님의 일은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기도로 성취된다. 청교도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위대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분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고 말했다. 또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일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비밀을 당신의 종들에게 먼저 보여주신다. 아모스. 하나님의 종들이 그것을 가지고 중보하기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영적 원리를 에스겔서에서 분명히 교훈하셨다. 에스겔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 왜 그들이 포로가 되었는지, 그들이 죄악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하고 있다.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30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홍성문 목사 한국 예수 전도단 대표는 이 구절이 의도하는 바를 잘 설명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그래도, 주 여기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일이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라. 그래도, 왜 그래도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도장까지 찍으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코 직접 동의를 끝나서는 안 된다.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 한국 백성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매 순간 기도해야 한다. 이제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신 계시를 붙들고
온 이스라엘 구원받게 할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역단계열 선민이 우리 한국이다. 그러니만큼 우리나라는 이 이스라엘과 함께 서는 나라, 유대인에게 가장 우호적인 복음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사야 41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평안을 그러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한국은 하나님의 선택은 제2의 이스라엘이다. 성경의 상실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유석근 목사의 40년 추구가 담겨 있는 책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강성열 박사는 이렇게 말했네요. 오래전부터 몇몇 사람들은 한국을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 책이 그렇게 증가하고 김진섭 박사는 이 책은 한국의 기원인 이 세움의 현손 역달이라는 것을 내용으로 설명한다.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저자의 연구 성과는 아무도 눈여겨 살피지 않은 상실된 진리의 발견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하기에 기쁜 마음으로 추천한다라고 했네요. 서철원 박사는 저자는 이 탁월한 저자께서 한국교회는 마지막 때에 복음을 세상들까지 전하도록 준비된 부름받은 백성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성경의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한민족이 성경상의 역단의 후손임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주제들과 그 논리적인 전개를 추천하는 데 반대할 틈을 찾지 못했다라고 했네요. 신성종 박사도 이 책은 박사학위 논문을 읽는 것처럼 학문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뿌리를 밝혀줌으로 인해서 한국교회 성도들 하여금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도록 하는 깨달음의 책이다. 본서는 한국인이 반드시 가져야 할 종말론적인 사명과 의식을 일깨워주는 책으로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 전 성도들의 참 증독서라고 믿어서 의심치 않는다라고까지 했네요. 신정용 박사. 정성구 박사는 총신대 대신대 총장이신 정성구 박사는 그가 우리 민족을 역단의 후손으로 증명해가는 과정은 잘 짜인 논문을 보는 것 같았다. 저자는 마지막 때 선교 한국 복음 통일의 사명을 불러일으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나 역시 한국 교회가 마지막 주제로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리라고 본다. 원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 자존감과 자긍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했고 현정수 박사는 먼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과 한국 민족은 모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을 규율해서 뽑고 성경을 세움의 계보에서 찾아냈다. 그리고 제2의 선민으로 한국 백성의 사명이 무엇인지 성경으로 제시했다. 그 책이 바로 우리의 아리랑 민족이다. 한 민족이 제2의 이스라엘이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역사의 마지막 주자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한다. 이렇게 한국의 대표적인 이렇게 신학교에 이 목사님들이 또 박사님들이 또 총장님들께서 이렇게 강하게 추천했다라는 점에 신뢰가 갈수 있겠네요. 더욱이 제2의 이스라엘 한국 백성은 유대인 민족의 구원을 위해 장차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가져갈 것이다. 우리는 바울의
로마서 11장의 모든 증언은 사실상 모든 형태의 반유대주의에 대한 엄숙한 경고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누구든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영적인 빚을 지고 있다. 이스라엘 민족은 기독교의 모태이다. 만일 그들이 없으면 예언자, 사도, 성경, 그리고 구세주가 없었을 것이다. 물론 하나님은 다른 민족을 사용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경우도 모든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들에게 영적인 빚을 지게 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한 민족을 선정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민족에 대해서 다른 이방인들은 빚진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모든 이방인들은 한 민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빚진 자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다.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간단히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따라서 이방 기독교에는 유대인 민족에 대한 부채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선대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다. 자, 성도는 너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기부하였습니다. 헌금하였습니다. 또 27절에 그들을 기뻐하였으며 또 저들은 에게 빚진 자가 되었다. 빚진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빚진 자가 되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로마가 행정으로 나누어 둔 그리스의 두 주였다.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니아의 대표 교회였고,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 지방의 대표 교회였다. 그리고 유대인들로 구성된 오순절의 탄생은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교회였다. 이 지방의 이방인 교회들이 모교회인 유대인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한 것은 바울은 유대인에게 빚진 이방인이 마땅히 행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즉, 당시 이방인 교회인들이 유대인 신자들을 위해서 헌금한 것은 기쁜 마음으로 한 자발적인 행동이었으나 신앙 원리적인 측면에서 볼때 억지로라도 했어야 할 의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방인은 유대인의 구원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방 기독교 국가들이 기독교의 모태가 되는 유대 민족을 박해하거나 학살하는 행위는 성경과 배치되고 도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악행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방 기독교 국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신이 나게 하여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이 되어야 한다. 특히 아리란 민족인 한국 백성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수축해야 할 사명이 있는 특별한 민족인 만큼 이스라엘과 함께 서야 하며 역사적인 종말이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을 선대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침몰하지 않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한민족은 망할 것 같으면서 망하지 않는다. 왜? 우리 민족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김 목사는 다음과 같이 그의 논거를 마무리하고 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우리의 민족적인 사명과 아울러 우리의 주체성을 정립한다. 기독교는 세계적인 보편 종교로 역사화했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 민족적인 주체성을 발견한 우리 민족은 저절로 세계적인 사명의 주체이들로서의 책임을 자각한다. 그래서 진정한 민족인과 아울러 진정한 세계인으로서 그렇다. 민족적인 정체성을 자극한 우리는 진정한 민족인과 아울러 진정한 세계인이 된다. 그렇게 높은 차원의 가치관을 정립한다면 우리 민족은 능히 세계의 구원의 등대가 되고 동방의 밝은 빛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수천 년 동안의 고난으로 단련하시고 그 많은 순환 가운데서도 서로 보호해 주신 까닭이 여기에 있다. 우리 교리가 겪은 고난의 무게가 유대 민족의 고난보다 결코 가볍지가 않다. 이사야 48장 2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I have chosen this in fullness of affliction. 이 재림하신 때까지 분단의 아픔을 70년 이상 겪고 있는 한국인이 지금도 민족적인 고난 속에 있다. 그러므로 자만할 수가 없다. 오히려 한국 백성은 더 근신하면서 선민의 지위를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민족의 주로 예수를 믿고
민족의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복음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 그리하여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신 성민의 복을 민족적으로 받아서 열방의 정의를 펴며 복음을 전하는 부국강림의 제사장 나라를 세워야 한다. 한국교회는 민족 복음으로 이루어야 할 성경적인 당위성이 있다. 따라서 민족 복음 운동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통일 코리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떠품같이 국가 전체에 가득한 천년왕국의 모델과 같은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열방에서 몰려오는 살아있는 성민의 나라를 이루게 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또 하나의 선민, 한민족이 맺어야 할 열매이다. 그렇겠네요.